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층인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38단 512기가비트 트리플 레벨 셀 4D 낸드 플래시 샘플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12월 176단 낸드를 개발한 지 1년 7개월 만에 차세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특히 이번 238단 낸드는 최고층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구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앞서 마이크론이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시작을 알린 지 일주일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